잠깐만. 그 안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남자는 여자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인재 동반 사업의 장영윤 감독님 멘티로 참여하게 된 박인산이라고 합니다. 단편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작품 내외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해야 단편을 만들 수 있을까 투잡 같은 걸 뛰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신청하게 됐고요. 혼자서 만드는 것보다는 덜 어려우니까 어떤 한 인간 남자와 반인반수 여자 사이의 얘기인데요. 그 안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남자는 여자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는데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영향을 여자한테 다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데 인생 전반을 너무 그 여자의 영향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고스란히 되갚아주는 게 어려워져요. 이 얘기 자체는 제가 2년 전쯤에 구상한 거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어떤 눈 내리는 마을에서 내리는 눈을 막고 있는 커다란 말 이미지를 먼저 생각했고 그 말은 어떤 작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양심 같은 거라서 그 양심을 누군가가 공격한다. 그런데 왜 공격했지? 뭐 유혹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만든 게 지금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한 명은 그 반인반수라서 이 하체가 말이고 그리고 상체는 여성인데요. 작중에서 변태를 하기 때문에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는데 날개는 모양이 달라지는 꿈틀거리는 넝마 같은 날개로 하는 게 컨셉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키메라 같은 모습입니다. 판타지 장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 던전 앤 드래곤 장르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 장르 공식이 소비층 내외적으로 완전히 공유가 되어서 그게 숙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용을 무찌르지 못했어 이런 식의 대사로 다짜고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타지 콘텐츠 자체가 너무 범람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큰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눈을 맞는 걸로 화면을 시작한다고 해도 다 보고 나서 아 대충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감이 잡힐 정도로는 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좀 더 윤곽선이 있고 먹 같은 걸로 그림자를 세게 주는 타입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배경을 그리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묻힐 것 같아서 좀 윤곽선을 없애고 너무 탄탄해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 좋았어요. 잠깐만. 아, 다시 할게요. 일단 멘토님이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편안했어요. 그런 멘토링을 받으면서 거기서 내용 자체가 실험극 같은데 이런 거를 너무 상업 애니풍의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갭이 생겨서 출품하거나 이럴 영화제 같은 데에서 되게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험 애니적인 작품을 추가해라 이런 식의 조언을 들었는데 그런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사실 잘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고쳤고요. 박인산 멘티랑 조정 멘티가 되게 비슷하면서 아니 되게 다르면서 비슷한데요. 둘 다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속으로는 안 들어야지 하더라도 이제 멘토링 할 때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게요 하는데 둘 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멘티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한 만큼 자기 세계가 강하다. 박인산 멘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실험적이고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조금 더 독특한 내용이 갖는 어떤 낯설은 면서 신비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단편을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데 다음에는 장편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